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 진출 후에 처음으로 현지에서 자동차 공장 인수를 추진합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GM의 공장 인수와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요 거래 조건서에 어제 서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에 인도 법인을 설립한 현대차가 인도에서 외국 기업의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대차는 지난 1998년에 남부 첸나이에 제1공장을 세우고 2008년에는 2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 두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약 76만 대 수준입니다. 현대차가 이번 계약을 마무리 짓게 되면 인도 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 대수는 산술적으로 90만 대 안팎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GM은 지난해까지 중국 SUV 업체인 창청 자동차와 공장 매각 계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GM 공장의 인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뱅크가 어제 이사회에서 381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과 1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보통주 한 주당 80원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시가 배당률은 0.31%, 추가 배당금률은 1.6%이고요. 오는 2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13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고도 했는데요. 계약 체결 예정 일자는 오는 4월 6일부터 6개월간 걸쳐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관계자는 올해 배당 가능 이익이 확보되면서 주주 가치의 재고 차원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했다라면서 높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가 하락에 대응해서 주주 환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소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을 1%대 수준으로 노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본 인상률로 개인별 성과 인상률을 반영하면 통상 임금은 이보다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또 교섭 초반인 점을 감안해서 사측이 인상률을 낮게 제시하는 전략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업계와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진에 더해서 이 갤럭시 등 모바일 분야에서도 기대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노조는 이에 대해서 갤럭시 S22 사태와 반도체 재고 등은 경영진의 잘못인데 직원들에게 이 고통을 전담한다며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10% 목표로 사측과 교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5%에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한 9%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기본 인상률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아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기아는 현대자동차와 신용등급이 같아졌는데요. 한국신용평가는 어제 기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생산 판매량 회복과 또 주요 시장 점유율의 확대로 이익 창출력이 개선됐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상승했지만 평균 판매 단가가 더 크게 오르면서 이익이 확대가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기아의 글로벌 생산량은 2021년 3분기를 저점으로 현재는 회복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풍부한 대기 수요를 감안할 때 생산 정상화가 판매량 증가까지 연결되면서 수익성은 더욱더 제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아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기아의 소식도 역시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